수요일장의 오마단 인터뷰는 박순혁 작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게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잠자고 있던 이 대부분의 게임주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만한 소식이 될지 시프트업 얘기요. 아, 예. 예. 시프트업 기관 수요 예측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예. 네. 뭐 수요 예측 중인 것 같고요. 네,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네. 아마 저기 청약 개인 청약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이제 종목이 아닌가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신작에서 이제 그 위대한 기업을 일단 찾는데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위대한 기업에 좀 뭐 해당될 수 있는 이제 게임 회사로는 이제 그 시프트업이 좀 그런 좀 뭐랄까 가치 있는 좀 이제 회사가 아닌가 해서 이제 오늘 좀 특별히 좀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제 제가 좀 준비해 왔습니다. 위대한 기업의 그 근거들이 그래서 궁금해지는데요. 예. 뭐 게임 회사니까 게임 당연히 잘 해서겠죠?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좀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려면 예. 이제 역사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NC소프트의 역사하고 좀 연결돼 있어요. 이 시프트업이.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좀 준비해 왔거든요. 이제 준비된 PPT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지식 백과라고, 이제 네. 김성회 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이제 유튜브에서, NC의 역사에서 1, 2, 3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네. 이제 저 자료를 제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저거가 되게 재밌어요. 이제, 게임주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런 거 한번 좀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NC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먼저 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NC소프트의 창립과 리니지에 개발해서 예,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예, 이게 이제 요 분이 이제 그 김택진 저기 대표 NC소프트 네. 이제 저분이 되게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저기 진짜 택진이 형 시절이에요. 예, 한글과 컴퓨터 이제 같이 만들었던 그 네. 멤버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와갖고. NC소프트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송재경 부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분이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제 최초로 MMORPG라고 하는 이제 다중 접속 방식의 이제 RPG 게임 바람의 나라라는 거를 이제 최초로 만드신 분이거든요. 예. 저분이 이제 그 넥슨에서 저걸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회사를 퇴사했는데 네. 그때 이제 스카우트해서 NC소프트의 이제 리니지를 이제 만들게 된 이제 그런 거고요. 예. 다음 두 번째 자료 보여주시면 무한 경쟁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었다 리니지가. 그래서 이제 저게 뭐 한국이 대표적으로 뭐 딴 나라보다도 이제 특징이라고 할 게 이제 경쟁 강도가 엄청나게 심하지 않나요? 저 게임이 그 경쟁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그러니까요. 예, 돈을 많이 이제 게임에다가 태우면 태울수록 내 캐릭터가 강해지고, 이제 그 강해진 게 강해진 것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저, 리니지의 좀 독특한 이제 공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게임 내에서 이제 성을 획득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왕이 된 것 같은. 저기 이제 세금을 거둔 게 이제 현차라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게임을 만든 게 이게 좀 성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원동력이 됐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게 나온 시기가 한 98년도 IMF 97, 이후. 예, IMF 예, 고무렵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때 한참 이제 침체돼 있을 때 예, 뭔가 예.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에서 무언가 다시 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런 그렇죠. 것들을 좀 보여줬던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많은 페인들을 이제 양산을 그렇죠. 했고. 예. 저거 상장할 때 이제 제가 그 상장 보고서, 분석 보고서 썼었고요. 그러셨군요. 예. 예, 다음 보이시면 세 번째로 이제 NC 소프트의 성장과 후속 게임 작품들에서 이제 리니지로 처음에 이제 계속해서 장사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 리니지 하나만 갖고는 조금 좀 리스키하지 않냐 아무래도 이제 게임이 유행을 탈 수도 있으니까 해서 이제 후속작들을 계속해서 내놓습니다. 네. 이제 아이온이라든지 네. 이제 리니지 2라든지 뭐 그런 작품들을 이제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이게 회사가 계속 승승장구하게 돼서 상장은 2000년에 아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네. 2000년에 상장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시총도 올라갔고 명실상부 게임 재벌이 됐고 코스닥 게임 이제 대장주로 이제 등극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후속 작품도 쭉쭉 잘 나오다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그 하나 나온 게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이제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은 이제 기존의 그 엔시스 작품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동향 무협이었어요. 동향 무협. 예, 무협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리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서구 판타지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거고. 예, 예. 블레이드 앤 소울은 이제 뭐랄까 검술하는 또는 뭐 이렇게 뭐죠 이제 쿵우하는 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기존 작품들에 비해서 기존 NC들의 작품에 비해서 이제 이 뭐랄까 훨씬 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돼 있는 이제 뭐 조작감이라든지 이제 게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상당히 한 단계 더 이제 도약한 그런 형태의 이제 게임이었고요. 네. 저 게임을 만들 때 저때 네. 김영태 씨 지금 이제 시프트업 대표가 예 저때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예. 이 김영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뒤태 귀신이라고 예예 예. 지금 그, 세 번째 사진을 보니까 예,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예. 여성의 이제 디테일을 아주 아름답게 이제 게임을 주로 남자들이 하니까 예 남자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트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이제 그런 분이에요.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뒤에 다 연결되거든요. 예, 시프트 회사하고 네. 예, 저게 이제 주장점이다. 예, 디테일을 잘 그리는 게 주장점이다.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 넘기시면. 네. NC가 그래서 이제 전성기를 구가를 해서 이제 NC 다이노스라고 프로야구 팀도 이제 네. 인수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플레이 NC라고 이제 저거는 좀 소프트한 게임도 이제 좀 만들었는데 조금 크게 성공을 못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하고 그다음에 그 대만에 리니지가 수출이 돼서 이제 대만의 국민 게임이 됩니다. 대만에서는 이제 천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대만에서도 여전히 지금 리니지는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리니지 수출한 국가가 그러면 대만. 대만, 예, 대만이 대표적이죠. 예, 딴 나라에서는 크게 뭐 성공한 사례는 없고요. 예, 대만만 유독 좀 성공했네요. 예, 예. 아마 대만도 우리처럼 좀 뭐랄까 경쟁 강도가 심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여튼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2008년 무렵에 이제 이 격변이 나타납니다. 게임판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아이폰이 등장하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요새 이제 롤드컵에서 뭐 페이커 이상혁 뭐 해서 이제 거기가 등장하는 무렵이 딱 저 무렵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단 기존 유저들을 이제 레전드 오브 리그 리그 오브 레전드 롤에 많이 뺏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게임을 그 하시는 분들이 PC 기반에서 그 휴대폰 기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NC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좀 도전 과제였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이때 이제 김태권 부사장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동생이세요. 예, 저분이 이제 그 NC에 들어와서 되게 이제 뭐랄까 이제 좀 회사 내에서 이제 중요한 입지를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 무렵부터 이제 사업부하고 그 다음에 게임 개발 부서 간에 좀 알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개발 부서에서는 이제 우리는 좋은 게임을 만들자 이제 더 재밌고 뭐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사업부 쪽에서는 이제 돈을 좀 뽑아내자. 회사 실적이 중요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되게 좀 알력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 무렵에 이 게임부하고 사업부 사이에 이제 큰 갈등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제 게임 개발 부서 사람들이 다 회사를 퇴직하는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한 거고. 그러니까 김 부사장이 그럼 사업부 소속돼서 사업부 쪽에 좀 그렇습니다. 더 힘을 실어줬 예, 그렇습니다. 예, 마케팅 쪽에. 아,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지금 2017년 무렵에 이제 그 리니지 모바일이 시작되는데 이제 리니지 모바일 시작되고 거기에 이제 되게 과한 과금 요소들이 속속 도입돼 갖고 이제 회사 측면에서 보면은 경영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반면에 이 게임 하는 사람들한테는 서서히 민심을 잃어가는 그렇죠. 골스팬들 떠나가죠. 예, 예. 그 이제 계기가 됐던 게 저 사업부의 이제 난이고요. 다음 보여 주시면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업부가 이제 독주를 했는데 사업부가 해서 이제 이게 NC가 너무너무 이제 매출도 증가하고 뭐 이익도 잘 나고 너무너무 이제 잘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잘 나가기 위한 엔진이 그 게임의 재미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저들의 좀 고유를 빠는 식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NC 쪽에서 주로 이제 게임 개발하고 우리는 좀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퇴직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NC가 좀 게임 개발 능력이 이제 떨어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래서 그 결과로 NC 소프트의 주가가 104만 원 고점을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찍고 지금은 19만 300원까지 5분의 1 토막 난 게 바로 이제 저런 맥락에서 이제 발생한 겁니다. 지금 NC는 이제 실적이 급격하게 좀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NC 쪽에서 직원들을 좀 이제 구조조정하려고 해요. 이제 너무 뭐랄까 조직은 방대해졌는데 이제 게임 개발 성과는 이제 뭐 그렇다 할 게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원을 이 구조조정하는 데서 이제 그 직원들이 좀 반발하고 있는 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때 이제 나갔던 많은 이제 게임 개발 NC 쪽에서 이제 게임을 그 개발하던 이제 능력 있는 인재들이 지금 가 있는 데가 시프트.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예. 저런 역사를 가지고 이제 김 대표가 시프트업을 태동하게 하는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 일단 시프트업 좀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초두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그 업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게임을 하는데 조금 뭐 독특한 게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예, 예, 예. 서브컬처 게임 플러스 콘솔 게임의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예, 예. 주세요. 서브컬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일본 쪽에서 이제 쓰는 용어인데 네. 이제 뭐랄까 좀 길티 플레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회적으로 보면은 좀 도덕적이지는 않은. 아. 예. 예. 조금 음흉한 뭐 좀 그런 느낌 이제 그런 컬처에 해당되는 좀 이제 뭐 B급 감성이라고 얘기하는 예, 이제 뭐 좀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이제 그 풍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디테 네. 귀신 뭐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콘솔은 이제 이 게임이 돌아가는 이제 플랫폼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전자오락실이라고 이제 하는 옛날에 많이 했던 이제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C 기반 있고 모바일에서 하는 게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콘솔은 이제 엑스박스나 이제 플스 같은 거, 플스, 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닌텐도 스위치 같은 예. 그런 쪽에서 이제 구동되는 게임이 이제 콘솔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게임계에서 그동안 가장 큰 약점으로 항상 꼽혔던 부분이 이제 콘솔 게임에서 우리가 너무 약하다. 콘솔 게임에서 세계적인 히트작이 없다는 거였는데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거를 그 일을 지금 시프트업에서 해낸 거기 때문에 아마 상장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각광을 받는 요소가 이제 되지 않겠나 싶고요. 다음 장 한번 요거 네. 김영태 시프트업 대표 1세대 일러스트레이터가 1군 2조 원 가치에서 이제 이 네. 기사가 있는데 예, 이제 여기 내용이 나갑니다. 이제 그 내용이고요. 올해부터 했어요. 이분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제 그 창세기전이라는 이제 그 PC 게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 97년, 98년 이때입니다.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했었던 분이고요. 이제 창세기전이 되게 좀 흥행한 케이스고 그다음에 예. 뭐 마그나 카르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하다가 나중에 이제 NC의 블레이드 앤 소울 하면서 이제 그 합류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한 2013년 무렵에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그 창업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데스티니 차일드라는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했고 네. 작년에 이제 니케 승리의 여신이라는 이제 이 모바일 게임이 이제 대박을 터뜨렸어요. 이게 지금 나옵니다. 보시듯이 이제 디테에 이제 막 예. 저게 서브컬처입니다. 예, 저런 느낌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떠하니까 어떤 누군가의 예. 이렇게 매니악한 감성을 자극할 예, 예, 수 있는 예, 예, 그러한 예, 예. 거를 예, 그러니까,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예, 얘기를 그 하는 거예요. 공중 장소에서 게임하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이제 그런 게임이 예, 서브컬처 예. 게임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고 예.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네.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이제 풀수용 게임이고요. 여기도 그렇군요. 이제 마찬가지로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있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요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시프트업 관련해 갖고는 이제 PC 예, 반 PC 아이콘이 된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흥행 여부가 관심이 된다 해서 계속 저희가 있었어요. 니케 때부터 네. 이제 PC라는 거는 아시잖아요. 이게 정치적 올바름 이런 그렇죠. 거 이제 예. 그래서 저기 페미니스트 이런 쪽에서는 지금 게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잠식해 있어서 이제 서양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그 볼륨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되게
좀 축소해가지고 좀 건전하게 꽃도 좀 건전하게 피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네네. 그게 이제 게임 유저 입장에서는 아, 왜 이렇게 딴 식으로 만드냐 게임을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캐릭터가 이제 그런 좀 반감들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디테일을 그리는데 이제 이 30년 한 20년 이제 인생을 바쳐보시는 이제 저분이 이제 대놓고 그 반 PC적인 이제 이런 이제 디테일을 좀 부각하는 이런 작품이 내놔서 니케가 대박이 서졌고 이번에 스텔라 브레이드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텔라 브레이드 게임을 내놓을 때 이제 이 그 시프트업 쪽에서 얘기한 게 이제 우리는 그 AAA급 게임을 내놓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지금 반응이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일본 쪽 얘기인데요. 일본 쪽에서 이제 시프트업의 스텔라 브레이드가 일본에서 품절 대란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주간 판매량을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일본에서 엄청나게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영화 사이트에서 그 이제 평점, 이제 별점 주듯이 게임도 이제 평점을 주는데 그 게임 평점이 지금 대략 9.5점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이제 좀 좋은 반응을 지금 받고 있는 이제 갓겜이라고 좀 불리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미국에서도 이게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텔라 브레이드가 미국 4월 소프트웨어 판매량에서 1위를 달성했다 해서 요 밑에 나와 있는 게임들이 이제 그 뭐랄까 되게 유명한 게임들이에요. 이제 다 게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딱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타이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이틀을 다 제끼고 지금 이제 스텔라 브레이드가 1등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상장하게 되면 좀 각광을 받는 요소가 되지 않겠나. 네. 이제 삼양식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 내수가 좀 이제 그 제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수출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져야 이게 좀 이제 좀 밸류를 받는 것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국내 게임 업체들이 그동안 이제 내수 쪽에서만 사실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 기껏해서 이제 해외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 수출해서 이제 좀 대박나는 이제 저기 크래프톤이 이제 중국 쪽에서 대박난 사례고요.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일부 존재했는데 지금 일본의 콘솔 시장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까지 조금 이 성과를 내고 있는 이제 게임 회사는 지금 저 회사가 거의 유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각광을 받는 요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시프트업 찾다 보니까 2대 주주가 텐센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 없을까요? 텐센트가 이제 국내 게임 그 이 뭐랄까 스타트업은 이제 다양하게 많이 돈을 뿌려 나갔고 이제 뭐 좀 벗어나기 좀 어렵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을 공략하려고 하면 이제 저런 텐센트 같은 이제 중국 업체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이제 그 증권 신고서에 보면은 이제 한 4%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고 그래요. 이제 1대 주주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좀 조심해야 돼. 이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텐센트가 중국 내에서 그래도 꽤나 조금 자유롭게 하고 있긴 한데 그 마윈처럼 약간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 본 것이고요. 텐센트는 이제 게임을 좀 유통하는 입장에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유통회사니까 이제 다양한 게임들을 이제 게임 개발사들의 이제 지분을 태워갖고 그 게임이 잘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이제 자기네 채널을 통해 갖고 이제 유통시키는 아까 이제 롤 말씀드렸는데 롤 같은 경우도 이제 유통은 저기 텐센트에서 맡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뭐 파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게임 기업의 IPO로 인해서 게임업계의 훈풍이 온기가 전해질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흥행은 좀 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업계에서 얘기 나오는 것 보니까. 그렇습니다. 흥행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좀 비싸게 상장된다는 이제 3조 5천억이면은 저 금액 자체가 되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3조 5천억 정도면은 이제 PR로 대략 한 뭐 30에서 한 40 정도 사이 되는 거니까 저기서 이제 상장해 갖고 또 이제 뭐 첫날 뭐 100%, 200%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당장 PR이 뭐 70, 80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는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좀 저도 고민해 봤는데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제 먼저 하이브 사례를 먼저 제가 보여드리면 하이브도 상장할 때 처음에 고평가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날 상장해갖고 아마 거의 한 뭐 따따블까지는 못 갖고 한 뭐 100%, 150% 뭐 정도 올랐다가 보시듯이 상장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한참 떨어지다가 회사가 좋으니까 네. 그래도 이제 바닥을 이제 다지고 다시 재차 상승해갖고 나중에 40만 원까지 갔던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움직인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부분들을 좀 이제 뭐랄까 좀 전략적으로 잘 좀 생각해서 좀 움직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런 움직임에 제일 좀 부합하게 움직이지 않겠나 싶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반면에 상장 당시에 이제 되게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어갖고 제가 이제 그 채권부에서 이거는 너무 저렴하게 지금 나온 것 같다.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사면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모티인데 그거는 이제 보시듯이 지금 상장하자마자 계속해서 올라갔고 그때 뭐 5만 원 정도 상장했다가 이제 20만 원까지 찍고 그다음에 지금 빠져서 지금 한 8만 원 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저런 형태로 에코프로모티는 움직였을 때 아마 이거보다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좀 하이브 쪽이 좀 가까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핫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 상장하고 그다음에 대략 한두 달 정도 이제 특히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네. 그 코스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정 부분 이제 비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패시브 수급 때문에 신규 상장주가 저렇게 이제 좀 덩치가 있는 회사가 올라왔을 때 그게 이제 그런 패시브 수급에 의해 갖고 좀 수급적으로 한두 달 동안은 이제 바짝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한두 달 동안 바짝 오르고 난 다음에는 아까 이제 에코프로모티가 20만 원에서 지금 이제 8만 원까지 떨어졌듯이 계속해서 이제 하향하는 하락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 네. 그런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좀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네, 시프트업의 탄생부터 그리고 이제 흥행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금투세 뭐 요새 집회도 하고 이래서 관련해서 또 한마디로 이렇게 짧게 한번 부탁을 드려보려고요. 아, 예, 금투세는 초부자 감세고요. 이제 정의로운 조세 체계를 이제 해치는 이제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될 악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